사실 소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장황하고, 왜냐면 이 노래는 사실 제목도 없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민의 캐릭터로 로우파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재밌었고요. 접하고 만졌던 소리들이 아니라서 많이 연구도 하고 제가 중간에 두세 번을 갈아엎었어요.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원래 제가 뭘 잘 갈아엎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데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열심히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. 자주 사용해보지 못했던, 접근해보지 못했던 소리들 우선순위로 두고 골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비트에 손이 갔었던 것 같아요. 생각나는 키워드라든지 막 그런 아티스트들이 사실 없는데 묵직한 소스, 뭔가 따뜻한 질감, 머신, 뷰티풀 디스코라는 프로듀서 에인젤 더스트라는 곡,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간격, BPM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너무 친숙하고 너무 좋았어요. 그 노래를 다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